먼저 섹슈 광부입니다. 섹슈 광부는 지난주에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다 좋았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듀용잉 선수하고 아오. 이제 그리고 MGD 선수가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딜로 둘이 좀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팀들이 확실히 그런 걸 잃는 것 같아요. 딜러가 잘해주기 때문에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나온다.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지윤, 네. 박정희, 홍종, 박기범, 문기동, 김태현, 김한비, 김현재 선수까지. 자, 이어서 식스센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팀은 짭 범퍼, 짭퍼가 있는 팀이고요. 네. 그리고 부계정 닉네임 단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액투비 부계정 선수하고 한민초 부계정 선수 이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괜히 닉네임에 부계정 다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영, 유한별, 김영민, 전예찬, 한채연, 조성빈 선수. 저렇게 해서 식스센스와 섹시 광고까지 만나봤습니다. 양팀의 첫 번째 세트는 일리오스. 일리오스에서 티어도 높은 팀들끼리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돌진조합끼리 붙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위도메이커나 섞어놓고 이제 중간에 포킹조합끼리 붙어도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떤 양상이 나오더라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자, 오늘 4강 두 번째 경기 과연 결승에 진출할 나머지 한 자리 마지막 티켓 누가 가져가게 될지 섹시광과 식스센스 양팀의 첫 번째 세트 일리오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ABC 대학 최강전 4강 두 번째 경기 섹시광과 식스센스 양팀의 첫 번째 세트 일리오스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야, 일단 둠피스트 올려놓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약간 식스센스가 둠피스트 위주로 좀 풀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둠피스트 위주로 좀 갈 것 같고요. 둠피 빼면 시체인 퇴물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팀의 특징이라고 식스센스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큐비 부계정의 둠피스트. 네. 네, 반대로 말하면 저 둠피만 막으면 게임 되게 쉽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섹시광부도 이거 맥크리가 좀 붕 뜰 수 있거든요. 네. 자, 맥크리 좀 지켜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빡구리의 맥크리. 액투비 부계정. 둠피 위험했습니다만 빠져나왔습니다. 야, 앞쪽에서 전투를 하면은 이건 섹시광부가 훨씬 좋아요. 네. 맥크리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뒷라인이 좀 든든해서요. 힐벤 대박! 이러면 뒤로 빠지다가 잡혀요. 갔어요. 맥크리가 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나머지 인원들도 위험. 네, 체력이 다 요동치고 있죠. 포지션 자체가 다 깨져서 근데 생각보다 앞라인 다 터뜨렸어요. 야, 힐벤 대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식스센스가 거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 3명의 인원을 또 보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정리가 안 됐고 뒤착포 됐어요? 네. 야, 듀용잉. 뭐 물론 끝까지 좀 난전이 계속 벌어지는 난전 조합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네. 끌리고 있고 아직도 거점 못 가져왔어요. 빡구리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든든한 탱커들이 버텨냈습니다. 네. 아, 아나가 안 갔으면은 이거 그냥 나노까지 넣어주면서 섹시 광부도 가져와 봤을 텐데 그 전에 또 킬이 추가로 나오면서 부착원 이득 같은 거 다 나가버렸고요. 네. 좀 아쉽게 됐네요. 확실히 이 난전끼리의 싸움에서 거점 먼저 가져오기 좋긴 해요. 결과적으로 한 명을 먼저 보내서 거점을 가져왔던 게 좋은 선택이 됐네요. 네, 앞에서 네. 또 수면총 한번 들어가면서 템포를 한번 굴렸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라 여러모로 좀 안비 선수의 슈퍼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시의 분노. 나노가 같이. 두피. 밀어. 아, 나노 두피가 근데 나노 두피가 이득 많이 붙었거든요. 버퍼가 지금 맥크리 잡아냈고요. 아, 메카 보냈어요. 오우. 와, 이미 좀 식스센스가 이득을 많이 보는 그림이고 예, 충분히 그림을 정리할 수 있고요.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미 좀 많이 갈렸던 게 섹시광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미친 남자 선수한테 나노를 줬었고 식스센스는 아예 그냥 둠피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뭐 진영 붕괴라든지 데미지를 얻는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스센스가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액티브 부계 수정에 파마레이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새 고점 게이지는 80% 넘겼어요. 자, 마지막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둠피를 계속 조심하면서 펄스 대박을 노려봐야겠는데요, 세치 광부. 네. 보고 있어요. 아,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자, 네. 트레이서를 잡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둠피스트 정말 공중에서 S자 커브 자포 자 리필용 한번 터치 그래도 기바가 잘해줬고요 네. 리필하면서 조용히 들어갑니다 둠피 야 잘 끊었어요 듀용잉 머리카락을 제대로 긁어냈고요 듀용잉이 야 포커싱 내셔도 돼요 그래도 네 어쨌든 이게 난전 조합이면 거점을 한 번만 가져오면 돼요 100대 0은 안 된다 네 추가 시간 무난하게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 챙겨가면서 섹시 광부의 거점 턴이 됐습니다 식스센스가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어쨌든 트레이서가 잘리는 거 그걸 제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둠피스트라는 총알이 한번 딱 쏴서 한 명을 못 잡으면 그 뒤에 트레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되거든요 둠피쿨이 돌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트레가 없으면요 힘이 쫙 빠져요 사실 둠피는 몸으로 던지는 탄환이기 때문에 네. 자, 그 탄환의 위대함을 한번 보여줘야 할 텐데요. 액토비 9개죠. 어우, 힐벤. 근데 뒤쪽에 오히려 엔지니가 갔어요. 그리고, 아, 몸으로 탄환. 아, 와. 지원 다 보내버렸는데요. 네, 결국 하나 잡아냈고, 네. 총 하나가 맥클이 정리하면서 미친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원체 분노. 아, 근데 이게. 그런데 이거 살살 녹아요. 핑퐁 될 수 있는 게 탱밖에 없고, 네. 자폭도 없어서 이거는 끝나겠는데요. 식스센스가 거점 가져오고 추가 시간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첫 번째 라운드 식스센스가 앞서갑니다. 들어왔었을 때 확실하게 빠르게 좀 굴려주는 속도적인 부분에서 식스센스가 장점이 좀 많이 돋보였고요. 첫 번째 한타에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펄스 폭탄으로 인해서 변수를 좀 만들어냈던 그림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그 한타를 졌던 게 좀 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질 거였으면 빠르게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애매하게 비벼지다가 결국에 한타를 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25% 이상을 줘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리그룹을 맞추면 40%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 시간이 너무 많이 탔어요. 자, 결국에는 앞에 이 실수가 결국 누적이 되고 그게 굴러가다 보니 시간과 계산이 좀 안 됐고 네. 결과적으로는 패배하는 그림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약속 두 번째 라운드. 막 어느 한쪽이 진짜 일방적으로 힘이 세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서로 비등비등하게 좀 교환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팀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게임은 되게 양상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토비 보겠죠. 레킹볼 펌퍼. 거점이 불들어오기 전까지는 어그로 싸움인데요 뒤쪽에 한번 파이드리버 안 들어갔어요 잘못 오 자 그래도 윈스턴까지 백업 오 레킹볼 힐벤 MGD 힐벤 오와 운전이 자 일단 둠피 잡혔습니다 그리고 일단 딜 라인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섹시하고 힐러들이 없죠 지금 네 이득 볼 거 다 보고 있는데요 자 섹시니 힐러 먼저 끊어내고 본대 천천히 정리하면서 거점 가져올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고 뭔가 이 그림 자체가 완벽하게 매끄럽게 딱 연계가 따다닥 되면서 마무리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포지션을 다 깨면서 진입 자체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되게 좋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둠피스트. 다시 한번 암살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있어요. 그늘진 곳에. 중심! 걸렸죠? 카메라에게 없어서 저런 거 한번 시도했다 가능하시면 돼요. 그래도 레킹볼이 하나 잡아내면 네. 어느 정도 반발싸움 가능합니다. 어쨌든 도망다니면서 시간만 끌어도 이득이거든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나노까지 왔기 때문에 식스센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파이드리버 잘 들어갔어요! 야 연계! 한 번에 먼저 마무리가 됐고 듀용도 위험합니다. 네. 원시의 분노도 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순식간에 녹여버렸기 때문에 아 펄스로 윈선 보내버리고 뭐 원시의 분노 지금 재우긴 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뭐 괜찮죠 뭐 이미 본인의 거점 안정적이고요 조금 많이 쓰기는 했어요 근데 네. 뭐 어차피 난전 조합이고 앞에서 뭐 시간 끌다 보면은 궁은 금방 도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윈스턴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밀고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섹시 광고 바로 들어와요 네 자, 이 와중에 지뢰밭에 아나가 마무리가 됐고요 아 그럼 또 꼬이는데요 아 윈스턴 계속 괴롭혀요. 아 부착도 안 들어갔고 일단 네. 원시문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리필공으로 그냥 빠졌고요. 그래도 리필공이 한 명도 하고 둠피 마무리 됐고요. 네. 자 그래 노력할게요. 트레이서 근데 집결 올라가서 트레가 이득 볼 건 많이 없어요. 네.
일단 최대 버티는 거점을 지금 섹시광부가 또 가져와서 네 그냥 버틸 뿐이거든요 이거를 네. 식스에서 어 근데 잠깐만요 버티는 것뿐 아니라 잡아내나요 맥클리 네. 펄스의 마무리 어 이거 비비는 단계 때 이렇게 킬이 나와버리면요 네. 거점이 뺏겨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시가 좋아요 식스센스가 네 이거 원래 굳히는 단계였는데요 야 노력할게요 아 이거 굳히는 단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어 나무까지 아 이거 좀 많이 소모하는 이거 홈김에 나노 누른 건데 네. 들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소모가 많아요 네 투자 대비 이득이 많지 않습니다 1레 교환 이후에 그 둠피 잘라내고 진입관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아, 원시의 분노가 너무 커요 예 엠지니가 정리가 됐고 그래도 지금 난전에 난전에 난전 근데 그러면 거점 갖고 있는 쪽이 훨씬 이득이죠 트레이서 아 부착도 지금은 시전이 안 됐고 네 어느새 90% 넘겼습니다 딜러가 없어요 근데 부착! 펄스! 아 윈스턴 마무리가 되고요 이러면 탱커가 없죠 메카 파괴 아 이거 딜러들 들어올 때 살살로 가요 추가 시간 그대로 마무리 첫 번째 세트 식스센스가 앞서갑니다 오늘 트레이서들의 멋있는 상연 아 이거를 잡아냈으면은 이상을 잡아냈으면 괜찮았는데 네. 이걸 놓친 게 좀 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1세트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섹시광부가 여러 번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상황을 못 잡으면서 식스센스가 위기를 넘어가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집결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상대편을 좀 터트리고 밀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예. 네. 확실한 이 매듭을 짓지를 못해서 노력할게요 선수가 좀 버티면서 펄스 부처로 역으로 상대를 둘 이상을 터트리면서 이제 본인들이 리스폰이 돌아오니까 밀어내고 거점을 바로 다시 탈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오늘 서로 난전 돌진 조합으로 하루 종일 싸울 거라면 네. 미연에 좀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3대 0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식스센스가 첫 번째 세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볍게 라운드 두 개 먼저 선취를 했고 1대 0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지금 식스센스가 오늘 4강을 펼치는 4개 팀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일 어려요. 아, 이공학번이 5명이에요. 와. 야, 역시 이게 네. 피지컬로 그냥 상대를 농락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무기는 나이죠. 네. 와. 어린 게 최고래요. 제가 이 친구들보다 나은 건 전역적인 것밖에 없어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로. 아까 제가 매기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저는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와 너무 잘해서 게임을. 네. 아, 저 진짜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아, 네. 너무 너무 근데 이게 확 와닿아서 아니, 아 진짜로. 네. 아 근데 진짜죠. 네. 어린 게 진짜 정말 좋은 거긴 한데 네.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막막한 게 뭘까? 네, 그거죠. 사실 뭐 그런 네. 거는 뭐 나중일로 생각을 하고 그쵸, 나중 지금 식스센스는 우리 네. 아 우승해서 결승 올라가고 우승을 해서 40만 원 상금 받아서 회식하겠다. 네. 지금 이걸로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가장 거고. 즐거울 시기거든요. 네. 모든 봉인이 해제되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섹시광부는 아, 안 돼. 우리가 먹을 거야. 네. 네. 우리가 회식 갈 거야. 여기 네. 여기는 반대로 저녁증 같이 갖고 있는 분들 꽤 계세요. 네, 이제 있어요. 네, 14 학번, 16 학번, 19 학번도 이제 저녁증 있으신 분들은 좀 있지 않나요? 네, 둘 다 아저씨들이라 저녁증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나은 게 얘네들보다 나은 게 저녁증밖에 없어요. 아, 자,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전장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팀의 2세트의 전장은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볼스카야도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가 대세가 되고 걸어 잠그는 투방벽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난전 조합이 나오는 횟수가 좀 줄기는 했는데요. 네. 정말 클래식한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 사실 트레이서 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거점을 지킬 때에 트레이서가 좌우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최대한 정보를 노출을 안 하면 정하고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레가 완벽하게 캐리할 수 있는 전장이에요. 자, 트레이서의 싸움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이 되는 볼스카 인더스트리에서 과연 2세트 주인은 누가 될지 섹시광과 식스센스 양 팀의 2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ABC 대학 최강전 4강 두 번째 경기 섹시광부와 식스센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식스센스의 선공격. 식스센스는 일단 솜브라는 한번 상대편 조합 보는 용도로 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섹시광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킹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저게 아무래도 상대편이 둠피스트를 계속 좀 기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맞춰서 좀 예. 좀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가였던 MG 선수가 지금은 딜러로 올라왔어요. 네, 쉬로 갑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트 특히 중요한 게 이벤트가 걸려 있어요. 네. 받아가야죠. 그렇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공짜로 이제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비 국계정 둠피스틸 트레 둠피 다시 한번 안쪽까지 애쉬 맥클이라 암살 당하는 거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섬광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네. 빈피스트가 한번 치고 들어오죠. 저게 진짜 센 총알 한 방이라 네. 다 보고 움직이겠다는 생각이죠? 몸으로 들어가는 탄환이에요. 네. 갑니다 그 탄환. 자, 그 탄환 갑니다. 아, 이 들어가기 전에 아군 둘이 이미 그래도 맥크리! 와! 잡았다 요노! 물론 지금 본대가 정리가 돼서 네. 네. 뭐 그 다음에 굴릴 건 없죠. 그렇습니다. 굴릴 건 없는데 상대편이 일단 맥크리를 내리게 만들었고 CC기 하나를 없앴으니까 그 다음에 둠피가 좀 더 편해지긴 했어요. 리스폰 맞추기에서 두용민 선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맥크리 내리고 트레이서로 왔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합류하기 위해서 그냥 트레이를 골랐고 맞고 있어요 뒤에서. 와! 아! 두용이! 하필! 네가 오른, 어디 갈지 알고 있어. 하필 옳은 타이밍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들어오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둠피스트가 어디 있는지 계속 안 보이니까 압박을 주는 타이밍하고 네. 그냥 지금 잡아서 확실하게 리스폰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다시 지금 타고 가나요? 갑니다! 어디로? 아니 이게 지금 단체크가 되고 있어서 네, 이미 때리면서 위치 다 봤거든요. 네. 이러면서 본대가 그래도 들어가긴 해서 2층 타고 자리 싸움으로 끌고 가긴 가야 되는데 네. MG님 와! 어어? 바티스트가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놈이요 자 이거 불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치고 들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라인 틀크로 나머지가 더 빠르게 합류 뒤쪽 MG님 마무리 아 키워봤습니다. 아이 치고 빠지는 게 일단 네. 되게 좋았고 들어가면서 바티스트를 짜는 게 굉장히 컸네요. 그 덕분에 아무래도 밀고 들어가는 겉쪽에서 식스센스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거점 빠르게 3칸 챙겨가면서 남아있는 시간 4분 40초 비거점 공략 시작합니다. 식스센스 앞에서 그래도 시간이 끌리면서 어느 정도 좀 섹시광고도 궁을 모아줄 수 있는 상황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타이밍에 나노둠피로 깔끔하게 한 명을 또 보낸다? 이런 거 외에는 웬만하면 섹시광고도 한번 걸어잡을 수는 있거든요. 부착! 와우! 듀용이! 와 3킬! 역행은 없는데 네. 그냥 자신감 있게 무빙으로 전멸로만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조용희 선수의 펄스 아니었으면 네. 순간 그 뜨거워진 식스센스의 분위기를 감당 못했을 것 같은데 조용희이 깔끔하게 찬물을 확 끼워줬습니다. 나노둠피 타이밍이 아직 그래도 남아있어서 네. 그리고 어쨌든 섹시광부가 한번 막는 거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막긴 막아야 돼요. 불법 있어요. 네, 불법도 있고 그 불법에 뭐 불사가 빠진다 이래버리면 네. 바로 중력풍계 갖고 나오거든요. 한번 강창 맞고 갔어요. 네. 아 이러면 불법 못해요. 거기다 꼼짝마 이후에 떨어진 라인 살았나요? 역행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갔어요. 라인 잡힙니다. 이러면 시간 더 끌리죠. 이게 궁을 좀 소모시키고 난 다음에 식스센스가 저런 그림이 나오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궁을 지금 뭐 뽑아내고 저렇게 지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 들어가다 끊기고 빠지다가 꼼짝만 맞고 떨어져서 끊기고 막 이런 그림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타는 거예요. 좋은 그렇죠. 상태는 아닙니다. 4분 40초였던 시간이 어느새 3분대로 줄었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거점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버워치에서 궁이 많이 쌓이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뚫어내고 난 다음에 쌓이는 거를 제외하고 그냥 못 써서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팀 모두 다 5개의 궁극기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합할지 어떻게 배분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궁들은 많거든요. 나노두피 찔러넣고 난 다음을 볼것 같긴 해요. 나노두피 좀 멀어요.
아 로켓펀치 한 방이 지금 그러니까 뭐? 나노 아! 눈빛이 잘 때가 아닌데 그래도 밥으로 좀 이들을 챙기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MGD도 지금 밥 꺼냈고 네 맛밥이라 결국에는 막히긴 막히겠는데요. 중공 중력붕괴 중력붕괴가 근데 밥을 들었어요. 네. 밥 들면 안 되죠. 네. 네. 듀용인이 뒤에서 프리딜로 양각을 잡고 있어서 잡아냈고 파커도 가볍죠. 여기까지 여기 막히는 그림이었죠. 네. 자, 결국 양팀 궁극기를 시원하게 모두 소진했고 거점에 대한 어떤 좀 뭐 터치는 없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식스센스가 되게 불편한 그림이죠. 육궁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된 이후에 육궁을 다 때려 넣었는데 그 육궁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뭐 소모가 돼버렸다? 이러면 섹시공구가 훨씬 더 여유롭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듀용인 돌려주면서 펄스는 금방 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한탄창 돌리면 와요. 한탄창! 여기까지. 둠피 스킬만 빼게 해도 또 그것도 시간이잖아. 네. 이거 다시 그리고 블링크 모아서 전멸 모아서 갑니다. 힐벤. 자, 또 부착 조심해야 돼요. 2% 남았거든요. 이제 와요. 와요, 부착! 아! 또 보냈어요. 그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클래식하게 옛날 보이스카야는 네. 체리가 캐리가 가능한 전장이에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요. 예. 아주 보는 사람도 정신 없는데 하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맘 먹으면 캐리가 돼요. 비치점은 네. 남시간 1분. 그나마 미친 남자한테 수면초 먹여주고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불사 케어가 돼서 이것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안 돼요. 네. 네. 빠르게 마무리해야죠. 마지막입니다. 펄스 썼는데 펄스 또 왔어요. 네, 한 번 더 왔어요. 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사고 나면 진짜 그때는 끝납니다. 아, 이거 딜라인 또 네. 노릴 것 같은데 포지션 보니까 뭐 맥크리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은 솔직히 어? 아 어? 맥크리 아 기다리 안 돼요. 와 뒷고개 지금은 그냥 멍 때리면서 기다렸어요. 리스폰 기다리다가 갔어요. 와 뒷고개 그래도 밟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밟을 수는 있는데 자 노력할게요. 맥크리 내리고 트레이서 본인은 좀 머니까 최대한 빨리 가려고 트레이로 들었죠. 그렇습니다. 급하게 들어가다 보면 궁극기 다 맞아요. 자, 트레이서 뒤에서 오세요. 그나마 지금 불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피가 지금 들어가기 잘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럼 규용이 한 분 자 두 명 잘 끊었거든요. 중력 공개도 지금 큰 이득을 많이 못 받고 이거 기회입니다. 네 범퍼가 아주 버티고 듀용잉이 역행 빠졌어요. 자 듀용잉이 비비면서 호소페라가 나와서 지금 토끼 꼽아야 섹시광고를 맞거든요. 네. 그 전에 밀어야 돼요. 식스센스 중력붕괴 그.. 와 불사가 끝나는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그때 둘둘 교환에 아니네요. 더 많이 지금 섹시광고가 거점 지켜내면서 결국 여기까지 50%의 거점 게이지 두 번째 세트 공격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듀용인이 확실히 움직임이 좋아요. 마지막에도 어떻게든 좀 비벼주면서 호구존 베라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끌렸고요. 호구존 베라가 들어오면서 미친 남자가 이제 레킹볼 들고 들어와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탱커의 힘이 순간적으로 많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막혔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 육궁이 다 모였을 때 한 칸이라도 먹었으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 타이밍을 듀용인이 다 날려버리고 시간을 이만큼 소모를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좋은 장면을 만들어도 비비다 보면은 막히는 장면까지 이어져 버린 거고요. 아, 다시 생각해도 그 1분 남았을 때 듀용이 선수의 펄스 맥크리에게 한 방 먹이고 역행으로 빠져나오는 그 장면은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아, 볼스카야. 네. 아 끔찍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노력할게요 선수도 트레이서 선택을 해서 본인의 수비 단계 맞이했습니다. 자 뭐 식스센스가 본인들의 공격 턴에 B 거점 50% 절반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A 거점을 또 뚫어냈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저런 식으로 막 양각 잡으면서 트레이서 돌려가면서 펄스 폭탄으로 이득을 계속 챙겨가지고 뭐 한 5분 가량을 막았다라는 건. 본인들이 공격할 때 상대편도 그렇게 수비할 수도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한번 막
막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시야 한번 보는 플레이 진짜 고인물이네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런 플레이를 또 보여줬었는데 이거 들어오는 거 보고 지진강타 맥시멈으로 채워가지고 데미 찍는 거 계산하고 있는 건데 그쵸. 어디 있는지 봤어요? 그래! 지금 저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노는 건가요?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갓 재고 있어요. 지진강타 딜 계산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찍으려고. 근데 그대로 갑니다. 원하는 위치로 일단 상대가 안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또 윈스턴도 빠르게 잡히면서 이러면 에이거스 한 칸. 실메르도 잘 들어가서 역행으로. 아, 근데 딜러가 없어요. 네. 트레이스 잡혔고 레킹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버티는 거죠. 트레를 끊기는 했습니다만 안쪽에 이미 섹시 광부가 밀고 들어온 상태라서 네. 조금 더 이득이 나와야 돼요. 레킹볼 케어해주고 민서 갖고 다이너마이트 하나 최대한 지원과 유지하는 상태에서 노력할 기회가 와야 되거든요. 둠피에다 왔고 힐벤! 힐벤이 대박! 힐벤 에이거점 다쳐가기 직전 최대한 시간을 네 양각이에요 이미. 네 비벼보곤 있는데 이미 좀 기울었죠 에이거점. 네 열심히 비빕니다. 그래도 네. 이거 시간을 깎는 거니까요. 네, 이거 좀 뚫어내고 이어지는 비거점의 공략 남은 시간은 5분 30초. 둠피 트레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약간 서로 완충제 역할 하는 친구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 리스크가 확실히 좀 큽니다.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창문으로 보고는 있죠. 근데 궁이 좀 많은데요, 섹시 광구. 그냥 이거 듀용잉한테 나노를 얹었다. 오. 근데 체력 관리 안 돼요, 섹시 광구 뒤에. 불사 빠졌고. 네. 불사를 깔아주긴 했는데 네. 펄스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딜라인 묶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림이고요. 식스샷은 대신에 딜러들이 녹았습니다. 네. 동잉 체력 10. 와. 네 길게 봤었을 때 어쨌든 지금 힐러가 없기 때문에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도전만 하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컨디션 좋아요. 와. 기동이. 그러면서 펄스 거의 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체력 6? 와! 야 빠져나가고 부착! 이걸! 아 네. 근데 이러면 손해. 길동으로 삼진 못했네요. 예, 멋있긴 했지만 손해였다. 그리고 궁게이지로 환산되는 그렇습니다. 에, 나무가 모이고 있죠. 그러면 트레 올 때까지 좀 잠깐 소강 상태. 듀용잉이 오면 다시 한번 이제 중력 붕괴를 통해서 한타를 한번 열겠죠. 네. 식스센스는 앞으로 오히려 집결킥을 키워나가면서 선택토를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이 오늘 잘 끊었어요. 시그마가 잡혔죠. 네, 포커싱이 잘 됐고. 네. 자, 원시의 운동이기 때문에. 자, 이득을. 두피. 두피를 끝까지 집요하게. 아, 그래도 이미 이득을 많이 챙겼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이거 갈 땐 가더라도. 용이 뒤에서 열심히 한민추 부계정 선수가 액투비 선수한테 쿠키를 던져주면서 케어도 잘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덕분에 지금 유지가 되면서 한번 또 막았습니다. 이번엔 역으로 좀 집결도 아끼면서 한번 수비를 해냈어서 다음 타이밍에 나노 집결로 앞라인 또 힘을 실어주면서 막아주면은 기회도 한번 더 올 수가 있는 식스센스고요. 자, 여전히 색시광부 쪽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어느 정도 수비의 기세를 되찾았거든요. 식스센스. 이거 호구존 때 부착! 잠깐만요! 용인의 부착! 이거 기회가 왔어요! 맞부착! 야 트레들끼리 지금 네. 뭐 밥을 깔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핑퐁하면서 밀면 되는 거라 펄스에는 펄스로 네. 레킹볼 잠깐 나와서 해집어주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 노력할게요 마무리? 웬만하면 살 거예요? 네 레킹볼 케어? 야 와. 살았어요? 그걸 또 살아요 네. 그 사이에 노력할 게도 돌아올 거고 뭐 증폭기 일단 깔긴 했지만 어차피 털어내는 분위기네요! 카브레이거 귀한 주문서 어디로 가나요? 뒷라인에게 좀 욕심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거 살아! 마무리! 방면 앞으로 갔어요! 네! 자 그래도 듀옹이 잡아냅니다 윈스턴 그리고 이렇게 노력할게요 버텨요 지뢰막 깔고 상대방 몰아내고 있는 식스센스 네 그래도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힘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시의 분호도 지금 거의 다 돌아서 변수는 거의 없죠
그렇게 결도 궁극기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채우는 장면. 이제는 아마 오리사도 뺄 거예요. 어쨌든 오리사 자체는 털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은 증폭기를 그냥 빨리 꽂아버린 거라서 이번 예 바로 픽 바꾸면서 돌아올 겁니다. 이번에 또 다시 듀용이 또 펄스 폭탄이 오기 때문에 펄스 변수에다 나노까지 넣어주고 라이드를 힘실이면서 한번 그냥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식센스가 이번에 돌아올 원시의 문으로 잘 막아내면 또 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1분 때도 아슬아슬하거든요. 네. 어느새 5분 30초라는 시간이 2분 안쪽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섹시 강구도 이제는 좀 검을 꺼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안쪽에 힐벤 대박. 아, 나갔어요. 붙여! 노력할게요. 아까 그 너가 했던 거 나도 할 수 있다. 아, 이 정도면 노력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걸 수 있어요. 네, 내가 캐리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아, 노력이 지금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펄스 대박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저 팀의 든든한 수비 핵심이 되고 있는 식스센스 노력할게요. 트레이서들끼리 캐리의 향연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어요. 사실 트레이서를 막으려면 트레이서로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게 뭔지를 지금 노력할 경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노 윈스터 터졌어요. 노력할 경우만 에이스가 아니다. 윈스터 네. 나도 있다. 야 이거 아유 모르겠는데요. 아 넌 하나뿐인 별이야 유한별. 이거 이러면 식스센스가 한 통도 막잖아요? 네. 그럼 식스센스가 이번 세트 가져오는 아, 거예요. 그것 좀 깔끔하게 막아내며 그대로 끝나요. 네 무승부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세트는 무승부는 없습니다. 네. 넌 하나뿐인 별이야. 지금 뭐 레벨도 별 하나 딱 있어요. 큰 별, 네. 왕별. 물론 오궁이 좀 부담되기는 해요. 섹시 네. 왕부가 뭐 궁을 쓰면서 이제 전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과감하게 뛰어들죠. 레킹볼. 방비 이후에. 와. 엠진이 와 두피 깔끔하게 잡아냈죠. 이러면 탱라인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거 볼 잡아내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명 끊어냈고 흐름 탔죠. 미쳐 원시에서 잘 쳤어요. 네 맥크리 이러면 원시 맥크리 네 본인이 먼저 갔어요. 미스터 잡혔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잡아보나요. 나노 라인하르트 카메라의 격 뒤쪽 뒷라인 탔어요. 둠피가 둘 잡아냈고요. 야 셋! 그러면서 한 미초 보기 전 집결 켰고요. 자 그래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네 미친 남자 자폭이 있기 때문에 네. 포커싱 올리고 자폭 때려박으면서 그냥 밀어내면은 밀 수도 있어요. 돼지부쇠 용이가 불타는 중 돼지부쇠 일단 안 들어갔고 라인 반밀 이후에 갔어요. 이러면 리스폰 차이가 있어요. 믿을 건 자폭 이후에 진영 붕괴 그게 포커싱이거든요. 자폭에 몇 명이나 가나요? 한 명! 레킹볼 자 일단 리필은 됐고 자 펄스부터 변수 펄스부터 변수! 펄스! 킬 나오지 않았고 아 이거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었어요? 아 이거 메카도 파괴가 됐고 듀용잉이 체력 대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노력할게요. 나도 받았어요. 너무 세요 이거! 부차! 거의 다 막았는데요. 네 이러면 야. 끝날 것 같죠. 레킹볼 정리가 되면 네. 그대로 추가시간 마무리가 되면서 두 번째 세트 식스센스가 가져갑니다. 난전 블루스카이 인더스트리 결국에는 식스센스가 가져왔고요. 듀용잉의 최고의 플레이가 또 아 너무 아쉽겠네요. 듀용이 선수 입장에서는 네 두 세트 다 본인이 최고의 플레이를 펄스 폭탄으로 받았는데 네. 세트는 상대 다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트레이서의 정수를 보여준 또 양팀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의 막은 트레이서가 열었는데 무대의 막을 내리는 건 둠피스트가 그쵸. 갑자기 파벨 격하더니 킬 3개 만들어내고 네. 막아냈습니다. 이제 난전에서 서로 정신없이 포커싱하고 이제 포지션을 뒤를 신경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바꾸다 보면은 네. 둠피스트에서 변수킬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변수킬이 마지막에 또 킬을 좀 아니 변수킬이 마지막에 좀 상황을 좀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네. 분명히 초반에 두 명을 잡아내고 심지어 둠피스트랑 윈스터를 잡고 들어갔는데 리스폰 돌아온 둠피스트가 어느새 3킬을 만들어내더니 게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마지막에는 양팀 모두 다 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플레이를 또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세트 식스센스가 좋은 수비를 또 보여주면서 승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섹시광부 입장에서는 앞선 두 개 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또 고무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일단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3세트 잡아내면 4세트 잡아내면
아예 그냥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앞서서 봤잖아요. 네. 4강 1경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 섹시 광부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4강 각오가 캐치미 이프 유 캔이었어요. 섹시 광부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잡아봐라 이건데. 잡고 있잖아요. 잡히기 직전이에요 지금. 네. 네. 지금 머리카락은 잡았거든요. 이제 머리카락은 잡았고, 네. 그 이후에 아예 그냥 손에 수갑을 채우느냐 마느냐에 딱 걸려 있는 상태라. 네. 경찰한테 거기서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예. 도망치려면 이제 본인 손에 가위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머리 딱 머리카락 잘라버리고 도망치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그냥 투항하느냐의 차이라서 투항의 직전입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세트 투항하지 않고 자르고 도망가려면 3세트에 있던 어떤 전장 선택부터가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대학 최강전에서는 쓰레기촌이 굉장히 사랑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많은 팀들이. 네. 네. 지금 워낙에 두용인 선수 트레이서가 잘 되고 있어서 사실 뭐 쓰레기촌도 트레이서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도라도나 66번 국도 같은 전장을 뽑아서 아예 그냥 트레이서를 한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시죠.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았어요. 두용인 선수의 어떤 이름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호할 정도로 트레이서에 대한 어떤 파괴력 전체는 굉장히 좋았고, 앞선 4강 1경기는 저희가 모스트 영웅을 봤을 때 위도우메이커가 양팀 모두에게 있었는데, 4강 2경기는 위도우메이커가 없어요. 네. 네. 다 트레이서 자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66번 국도나 도라도 쪽으로 가서 아예 그냥 난전 싸움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세 번째 세트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준비됐네요. 함께 보시죠. 양팀의 3세트는 하바나입니다. 야, 오랜만에 보네요. 완전 예상과 다르게 갔어요. 네. 하바나가 나왔다는 건 역으로 더 스나이퍼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바나라는 전장이 되게 독특한 거는 뭐 이 중간에 있는 창고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있는 창고에서 서로 단층을 두고 싸우는 이 핵심 공간이 있는데, 네. 그 공간을 먹은 쪽이 게임을 한 방에 밀어버리면 금방 뚫리지만 못 뚫어내면 쭉 막힌다는 거. 근데 그 특성이 1, 2, 3점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특징이 있는 하바나에서 과연 어떠한 경기를 펼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은 토일렛 이슈. 네, 중요해요. 그쵸,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온몸을 정갈하게 깨끗이 비우고 다시 경기를 임하기 위해서 저희로 잠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하다 보면 옆에 목이 좀 많이 마르거든요. 서로 네.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좀 많이 빠져요. 그쵸. 그래서 물을 놓고 보통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엔돌핀 돌게 하려고 커피나 이제 이온음료 같은 걸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화장실 타임이 한번 있긴 해야 돼요. 네, 먹었으면 배출을 해야죠. 네, 그래서 네.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타임 한 번은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인간이라면 생리 현상인데 그렇죠. 네, 어떡해요. 저는 심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TMI이긴 하는데 제가 마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유리시군요. 네, 유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5%도 안 된대요. 1%만 갖고 있는 질병인데 아우, 너무 뭐 사는데 지장은 네. 없습니다만 신장이 그 50%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저희가 급하시면 네. 뛰쳐나가도 이해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진짜 얼굴이 노랗게 뜨면요 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아, 요강 놔준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괜찮아요. 저는 안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아니면 어떻게 옆에 이거라도 제가 빨리 먹고 네. 비워줄 테니까. 네. 아, 이거라도 급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네, 자, 이어지는 양팀의 세 번째 세트 하바나 전장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ABC 대학 최강전 4강 두 번째 경기 섹시의 광부와 식스센스 양팀의 세 번째 세트 하바나입니다. 식스센스의 선 공격. 지금 저희가 뭐 채팅창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난리네요. 굉장히 열렬한 응원이. 네. 이 두 팀이 팬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한민초 선수와 또 액투비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죠. 우리 부계정 듀오. 네. 네. 이게 하바나님을 맞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렇죠. 네. 이 두 선수가 서로 뭐 평소에 듀오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독특한 거는
같은 대학교는 아니에요. 또. 게임에서 만난 인연일 수도 있는 거라서. 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쵸? 네. 그냥 TMI죠. 네. 자, 양팀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하바나는 직선 그리고 기억자 직선 이렇게 첫 번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을 뺏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스나이퍼가 많이 나오죠. 다이브 이후에 한 번에 하필 에코가 먼저. 네. 에코가 사라졌죠. 이거 안 하도 아, 메르시가 역으로. 끔찍한 장면. 네. 한 번에 갔네요. 이거 위도 빼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는 걸 한번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메르시도 빼야 돼요. 아예 그냥 CC기를 범벅으로 만들어가지고 둠피스가 뛰어들면은 그냥 아예 불나방이 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지금 뭔가 섹시 광부가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둠피 진입하자마자 터트리는 네. 네, 그런 장면을 좀 만들어내야 할 텐데. 여기 일단 메르시 에코 좀 더 엔지니 선수한테 힘을 실어주는 조합인데 네. 그래도 수면총 이후에 범퍼는 터뜨렸어요. 그리고 탱커 자연스럽게 정리. 이러면 첫 번째 포인트 빠르게 가져갈 수 있죠. 네. 네. 이런 건 나와줘야죠. MGD한테 지금 이만큼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든든하여 공중력 버프까지 달아주고 있잖아요. 자, 둠피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노력할게요. 정리를 하면서 일단은 섹시 광부가 한 턴을 막아냅니다. 하바나에서 둠피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네. 이런 좀 조형물 자체가 뭐 많으면 둠피가 돌기는 좋습니다만은 본인이 직선으로 뭔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각이 잘 안 나와서 맥크리로 바꿨어요. 자, 조형물의 맥크리. 자, 킬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저 에코를 견제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겠죠. 네. 버프 다시 한번 정리. 네. MGD는 살아남습니다. 트레이서. 아우, 트레이서. 오. 그래도 뒤 잘 팠어요. 네. 그래도 제법. 에코가 트레이서 쫓아가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네. 어차피 앞라인은 있기 때문에 브리기트 복사해놓고 복제해놓고 유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중력 붕괴도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직결 올리고요. 플레이 보여주죠. 오픈볼의 시레바. 식스센스도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중력 붕괴까지 일단 올리면서 한번 버티는데 결국에는 MGD 마무리가 됐고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어요. 발키리까지 네. 쓰면서 아예 그냥 계속 쭉 끌고 가면 근데 메르시 잡혔고요. 이러면 킬케어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네, 아나가 도착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버틸 수 있는 탱커가 없어서 결국 밀려요. 이번에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가는 식스센스. 아, 확실히 홀딩하는 게 탱커는 센데 네. 이게 막 에코한테 메르시가 붙는 순간에 밑에는 아나 혼자 막 유지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좀 힘들죠. 뭐 힐밴 넣어줄 수 있는 환경도 지금 디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주 나와서 섹시 광부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MGD 에코. 지난주에도 에코가 또 등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탄으로 그냥 맥크리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제동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리스폰이 가까운 지역이라 진폭기로 한번 걸어 잠그긴 해야 돼요. 끝까지 기적기 MGD 에코의 스페셜리스트 MGD가 아나 정리하고요. 이거 욕심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민선 복제 눌렀죠. 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이러면 그냥 복제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식스센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쟤네 복제 빠졌다. 다음 턴에 있어봐야 탱커궁의 나무다. 콜이 충분히 나올 만하죠. 노력할게요 돌려주면서 황야로 압박 놓고 MGD 딜각을 그냥 막아버리면 네. 괜찮은 건 나와요. 자, 지금 폭이 끼고 한번 교착 잘 재웠어요. 자, 근데 부착 헉! 야, 재우고 부착 암살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부활까지 들어갔고요. 이러면 끝까지 가야죠, 발키리. 네. 어쨌든 섹시 광부도 지금 본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노까지 넣어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잠글 수는 있거든요. 계속해서 걸어잠그는 플레이 보여줍니다. 에코 위쪽에서 레킹볼 정리. 네, 방선 집중으로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고 변수가 있다면 지금 미친 남자가 마무리가 돼서 네. 중력 붕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리고 거. 그리고 메르시 그러니까 이거 나노 메크리로 근데 지원가가 없어요. 네. 근데 듀용잉이 지원가 없어도 한방 오우. 한방으로 양각 잡히면 어쨌든 가야하는 상황이네요. 아, 액투비 무게정. 액투비
그러니까 메르시가 있는 게 확실히 지금은 단점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저게 MGD한테 힘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캐치 잘했죠. 이렇게 MGD가 잡혀버리면 네. 자연스럽게 메르시의 힘도 좀 빠집니다. 뭔가 바닥에서 붙었을 때 쎌 것 같은데 약하거든요. 지금 빅히트가 오히려 힐량이나 아니면 시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서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노력할게요. 화물이 두 번째 포인트 지납니다. 네, 중격 붕괴가 깔끔하게 그래도 한번 들어가는 타이밍을 섹시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살렸고요. 이쪽 원시의 분노. 아 근데 날려 갈 때 지금 아 이거 날아가는 날아간 것도 같이 갔어요. 네. 맞고 와. 근데 여기서 이미 이런 교환이 낫다라는 것부터가 식센스는 리스폰이 가깝기 때문에요. 궁도 많이 뺐고 그렇구나. 바로 나와서 잡아먹으면 돼요. 네. 에코도 대중세 눌렀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조금만 길었다면 누를 수 있었을 텐데. 네, 조금 더 지속 시간이 길었다면 눌렀을 네. 텐데요. 자 결국에는 에코 뭐 그래도 최대한 버텨냈고요. 남은 시간 2분입니다. 네, 발키리가 곧 있으면 또 오기 때문에 발키리의 힘을 믿어봐야겠죠. 지금 이 상황에 포킹 둘 원거리에서 이득을 보겠다. 네, 노력할게요. 왜 위도메이커. 투방벽의 포킹으로 지금은 분명히 바뀌어서 화물이 계속 앞으로 가는 거는 좋지는 않거든요. 듀오잉도 위도우메이커. 네. 증폭기 꼽고 한 타이밍 버티긴 해야 돼요. 자 일단 화물이 최대한 밀어 넣었습니다. 네. 집결. 아 듀오잉! 듀오잉! 원시의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팔렸어요. 그리고 이거 원시의 분노로 살 수 있죠? 체력 이걸 또 안 써요. 와! 살짝 근데 꼬였는데요? 네. 죽을까봐 눌러주긴 했는데 바로 원시의 분노! 이거 부활시켰죠? 자 그리고 아 말렸어요. 이거 한번 맞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의 맥크리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대지분쇄가 완성이 되긴 합니다만 범퍼가 사용 대지분쇄 나와요. 아 그래도 강착으로 진입감 네. 막아줬고 혼자 찍은 거기 때문에 홍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욕심이었죠. 거기다 듀용잉이 1키도 냈기 때문에 한번 빠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약간 콜미스가 뭐였냐면 원시의 분노를 누르니까 나눠먹고 네가 들어갈래 이 콜이었거든요. 점프백이 돌아오니까 어야 네. MGD MGD가 킬 두 개.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네. 급하게 날아오다가는 이 두 명의 딜러에게 녹아요. 아 근데 이거 앞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원시의 분노에 나노 이런 거 다 빠져가지고 궁을 너무 많이 MGD 이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적외선 네. 주시로 다 보고 있어서 들어올 때 밥 누르고 나노를 그냥 뭐 애쉬 보고 있으니까 네 닫혀있어요. 저 구멍 나있거든요. 네. 그리고 윈스턴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이거는 추가 시간이 띄울 수 있을지라도 들어오는 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들어올 때 맞춰서 미친 남자가 노래 부르면 돼요. 마무리가 되네요. 여기까지 두 개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점수 0대 자 이어지는 섹시 광부의 공격으로 양팀의 후반 라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네. 식스센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 3점 미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되게 아쉬웠다. 근데 괜찮아 네가 나를 살려주려고 그랬던 거니까 하면서 그래도 해피하게 마무리 되었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반대로 섹시 광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되게 잘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 좀 상대가 아기가 안 맞았던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막아냈잖아요. 네. 네. 막아냈다라는 게 또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의 상황은 섹시 광부가 좋진 않습니다만 이번 턴에 막아냈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들이 3개의 포인트 확보하고 이후에 있는 세트들 차근차근 진행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네. MGD는 다시 한번 에코를 꺼내들 것 같고요. 노력할게요. 트레이서 둠피스트 빼면 거의 시체라고 본인들이 저어놨는데 둠피스트를 네. 빼고 이제 맥크리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맵에 따라서는 나 둠피스트 빼고 딴 거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승하려면 저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우리의 필살 카드 있지만 이거 하나뿐은 아니다. 네. 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 둘이 아니다. 네. 섹시 광부의 공격입니다. 에코를 다시 한번 공격 때도 지금 비용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쉽진 않을 거거든요. 일단 상대편이 숨어 있을 공간도 많고 네. 뒷각 잡기가 좀 까다로워서요.
크레이서가 또 상공의 MG들을 봐줄 수 있으니까 이건 듀용잉이 정면 보는 것보다 뒤쪽까지 같이 봐주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네. 있어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액투비 부계 정도 마무리를 시키면서 네. 딜러 깔끔하게 끊어냈습니다. 습실 광고 그러니까 지금 식스센스 조합의 단점이 뭐냐면 트레가 잡히면요 뒤를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섹시 광고는 정면만 보면 돼요. 네. 그냥 상대가 뒤돌 게 없기 때문에 심플해졌어요 게임이. 그냥 정면을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기면서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전 타이밍에 한번 나오겠죠? 화물 위치 보고 여기 한번 비빌 생각이거든요. 네. 나이스. 방차 이후에 그래도 앞에서 케어. 그래도 엔진이 잡아냈어요. 이거 할만한데요? 라인 케어 되면 할만해요, 식스센스. 그렇죠. 라인 체력 250. 케어 맞고요. 망치질. 힐백. 스캔들 라인. 아 근데 이거 부활로 엔진이 살리고. 아 대산이 정확히 지정이 안 됐어요. 네 이거 라인. 네 나도 맞고. 네. 대지분쇄 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 라인이 마무리가 안 돼요. 액투비 무게정이 마무리가 되면 네, 라인까지 정리가 되네요. 네 마지막에 네. 힐벤이 잘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트레이서 잡아내면서 하나의 포인트 빠르게 확보는 섹시광부. 남은 시간 4분 45초. 살짝 말렸던 게 또 부활이 들어가세요. 네. 오 리스폰 말리면 암삐까지. 이러면 좀 더 앞쪽에서 2층 반층 다 먹고 나오는 것도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자 식스센스 흔들립니다. 이번엔 또 복제로 아예 그냥 시그마 뺏어버려가지고 투 시그마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라인을 뺏어가지고 시그마 중격 공개 이후에 라인 뒤잡고 체력 3! 와우 사방에 MGD를 모아오고 네. 듀용잉! 야 듀용잉이 또 MGD 보니까 옆쪽이 벼서 네. 듀용잉이 이득을 챙겼어요. 우리 팀의 창은 한 자루가 아니라 두 자루다. 그렇죠 딜러 둘이잖아요 투투니까. 자 주용이 이제 역스킬 두 개 만들어 내면서 두 번째 포인트 너무 빠르게 진입합니다. 스노우볼이 너무 빨라요. 네. 3번 52초내 여기까지 왔거든요. 코너 돌았어요. 잠깐 증폭기 끼고 중력 붕괴로 조이기까지. 아 그런데 지금 액티브 부계정이 주용이 잡아냈고 이거 중력 붕괴 한 방 더 있어요. 중력 붕괴 한 번 더 들어가요. MGD 띄워요. 떨어지면 아나 마무리. 네. 그냥 서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힙 찍노를 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섹시 광고. 자 비트 찍고 버팁니다. 라인 버텨요. 중력 붕괴를 떴고요. 중력 붕괴 캔슬 시켰어요. 수면 총으로. 그리고 와 MGD가 F4 스페셜리스트인데요. 그러면서 양갑 잡고 와 MGD. 야 홍당욱 빡구리. 네. 중력 붕괴 끌어서 밀었어요. 수면총 슈퍼플레이! 그렇습니다. 아나가 수면총 통해서 시그마 재우고 네. 그리고 MGD가 데미지 우겨 넣으면서 두 번째 포인트 굉장히 빠르게 가져왔어요. 남은 시간 4분 20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밀어낼 때도 사실 힐벤이 들어가면서 상대가 더 버틸려고 하는 거 케어 안 되면서 밀어냈잖아요. 아나가 진짜 좋은 모습 또 이렇게 보여주면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네. 때리다 보면 또 복제가 옵니다. 네. 어느 80%. 윈스턴 녹았고 범퍼도 위험해요. 그리고 MGD 적극적인 움직임 가능하죠. 렉킹볼. 범퍼까지. MGD. 야. 듀용잉이 이번에는 아예 MGD가 잡히면 듀용잉이 해주고. 네. 그러면서 부활 받고. 네. MGD 지금 복제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트레를 복제를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중력분기 앞에다가 조이기 가요. 갑니다. 그러면서 듀용이 또 마무리. 화물 계속 가요. 네, 아 멈추질 않는데요. 네. 너무 빠른데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식스센스 레킹볼 복제 증폭기까지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너무 빠른데요. 이거 지뢰밭 깔공. 네, 복제 지뢰밭. 아 그나마 아나는 잡아줬고 MGD는 지금 하나 막았는데 또 부활! MGD!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네. 야, 비벼주는 거 정리하면 밀릴 것 같아요. 네, 바로 밀릴 수 있어요 이거는. 메르시 마무리하고요. 섹시 광고. 어? 힐벤은 잘 들어갔는데 데미지 되나요? 파이드라이브 힐벤 잠깐만요. 자 리스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월세분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살아요. 황야! 잠깐만요 이거! 지뢰 봤어요 MGD 마무리. 야 안 삐!
나노워시 와 막았어요. 남아있는 시간 2분 40초 일단 한 턴 삽니다. 와 코앞에서 막았어요. 와 어썸했어요. 네. 와 이거 또 아나가 막아줬어요. 거기서 힐벤드 막 나가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윈스턴과 레킹볼이 비비고 지엘바 때문에 못 들어가고 원시분도 한번 막고 와 양 팀의 아나들이 스페셜한 장면 한 번씩 보여줍니다. 네. 야 거기다가 HD 다시 한 번 야 아나가 해주는데 액투비 보겠죠. 딜러도 끌어오르죠. 다시 살려요. 네. 네 죽지 않는다. 이번에는 거기다가 파이드랩으로 보냈고 네 황야 타이밍에 잠깐 뒤쪽으로 빠졌다가 어 자 다시 한번 힘 받고 앞으로 나가는데 네. 리스폰이 가깝기 때문에 더한 걸 보여줘야 돼요. 레킹볼 나노 받고 발키리까지 지속력 좀 차이 납니다. 나노맥 어 이거 라인 정리되고 MTD 막 무너집니다. 네 파고 들면서 이득 보고 있어요. 네. 여기도 진짜 지옥의 구간이기 때문에 뚫어내기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막혔으니까 너네도 여기서 막혀라. 네. 아 지금 식스센스가 마지막 타이밍에 굳건한 수비 보여주고 있고요. 남시간 1분 40초 어느덧 진짜 시간 정말 많이 타버렸거든요. 네. 이제 근데 복제랑 중력 공개 한 턴 더 오기 때문에 그걸로 막으면 돼요. 펄센이 킬 나오지 않았고요. 강착 자 발키리도 왔고요. 밀고 들어가면서 황야 땡기면서 아예 그냥 다 갈아버리고 네. 포션 깨버리고 그 다음에 복제로 으깨버리면 돼요. MGD! 아, 액티브 잡아내면 이거 화물 정말 조금 남았습니다. 대지우세 메르시 부었어요. 보냈고 중력 붕괴 1인궁 아나 보냈고 웬만하면 미는 그림 글럽죠. 쭉쭉 갑니다. 레킹볼과 윈스턴과 정리하면 자 원시의 분노 잠깐만요. 원시의 분노 또 지뢰밭이? 원시의 분노 이거 지뢰밭 아 자 트레가 비벼주면서 네. 액투비가 킬해주면 또 모르거든요. 트레 아 결국에는 여기까지 섹시 건구가 세 번째 세트 가져가면서 양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세트로 가요. 아 마지막에 진짜 1초만 늦게 틀에 잡혔으면요 지금 옆에 바티스트 왔었어요. 네. 불사같이 올라가면서 또 몰랐거든요. 야 진짜 치열하게 하네요. 이만큼 결승 가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는 양팀 이렇게 세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을 또 만들어내고 석실광부가 3세트를 가져오면서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둠피스트를 봉쇄하는 전략이 먹혀들었고요. 둠피스트를 못 꺼내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뒷라인에 일단 흔들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서로 팽팽하게 전선이 유지되는 그림을 만들면 괜찮은 그림이 나온다라는 수확도 얻었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 세 번째 세트 기분 좋은 섹시 광부의 플레이가 됐고 식스센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세 번째 세트를 내준 것 이 3세트 내준 거 하나만으로 놓고 보자면 뭐 본인들은 두 개의 포인트를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뭐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기세거든요. 그렇죠. 네. MGD의 에코가 정말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장점을 더 살리면 충분히 좋은 그림을 풀어갈 수 있겠다. 거기다 플러스 기세 섹시 광부도 이제 더 좋은 경기력으로 5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네. 식스센스가 맵 선택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맵으로 둠피를 못 막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넘어가야 돼요. 본인들이 둠피스트를 꺼내서 정말 끔찍한 플레이를 네. 계속해서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전장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패자 전장 셀렉이 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너먼트가 오버워치가 토너먼트 룰이 진짜 보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식스센스가 1등하면 팀장이 고기 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등에서 팀장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겠다고. 상금은 본인들이 그냥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너무 양심이 없는데요. 갈비 먹는다 하거든요. 갈비 비쌀 텐데. 이러면은 팀장님이 네. 진짜 좀 우승이 간절하신 분 같아요. 팀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19학번이 조성빈, 그러니까 안비 선수가 아닐까. 네. 지금 다 20학번이고 혼자가 나이 제일 많거든요. 합리적인 의심. 네.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아나가 가장 열심히 플레이하지 않을까. 네. 네. 진짜 이런 경우에는 좀 그래도 같이 결승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열심히 맞췄으니까 네. 통장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이제 뷔페에서 좀 만족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1등을 해서 네. 이제 협의를 해서 그냥 40만 원 전부 우리 회식하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섹시 광고를 잡아내야 돼요. 네. 네. 보통은 그래도 이제 합의하죠. 에이 형 그냥 우리 마음만 받을게 이제 이러면 진짜 비즈니스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이번을 계기로 정말 네. 친해졌다 그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정말 그렇죠. 통장으로 가야죠. 아 그렇죠. 통장으로 네. 가야죠. 아유 뭐 남자들끼리 약속 걸면 그런 거 없어요. 에이. 어쨌든 뭐 식스센스 입장에서는 대학에 꼭 남자만 있진 않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에이. 에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었어요.
사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채팅창과 더불어 이 선수들 얘기가 팀장 빼고는 모두 민트 초콜릿 싫어해서 맨날 팀장이 갈굼당하니까 이 팀은 약간 팀장이 좀 고기 방패의 느낌이 좀 있네요. 고기도 사야 되고, 예, 식스센스 팀. 예, 고기도 사야 되고 민초 때문에 계속 갈굼당하고 팀장이. 아, 팀장님 좀 기회가 되면 저랑 네. 따로 이야기를 하시죠. 되게 좀 안타깝네요. 민트 초코를 저도 민트 싫어하는 싫어하잖아요. 입장에서. 네. 고기도 쏴야 되고 민트 초코 싫어한다고 갈금도 당하고 좀 안타깝네요.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야죠. 아, 위에 있다고 너무 많은 걸 책임지는 게 아닌가. 자, 이어지는 양팀의 네 번째 세트 전장 준비됐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양팀의 4세트는 왕의 길. 심플한 전장 골랐네요, 그냥. 네. 네, 심플하게 그냥 뭐 힘싸움하기도 좋은 전장이고 그리고 왕의 길도 둠피스트 마음 먹으면 쓰기 좋은 전장이라서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지점도 그렇고 세 번째 지점도, 지점도 그렇고 둠피스트가 수비 단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공격도 공격인데 걸어 잠그는 걸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세트 식스센스가 왕의 길의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섹시광부가 역전의 발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식스센스가 그대로 경기를 끝내게 될지 양팀의 4세트 왕의 길에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최강전 4강 두 번째 경기 섹시광부와 식스센스 양팀의 네 번째 세트 왕의 길입니다. 그렇죠. 저걸 넘어야 돼요. 네. 결국에 목적은 저 둠피 꺼내는 거거든요. 네, 저 둠피 꺼내는 거를 섹시광부가 한번 받아야 돼요. 근데 또 섹시광부는 에코라는 카드를 네. 이용을 했고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에코냐 둠피냐의 싸움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필살기를 하나씩 좀 오픈을 했기 때문에 피살 카드를 그걸 잘 억제를 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겠죠. 네. 메인이 될 겁니다. 섹시광부의 선 공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에코의 존재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에코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돌적으로 다이브를 할 수도 있어요. 네. 힐벤 찍어 힐벤을 던진 이후에 한민초 부계정 이속을 받고 순간에 훅 들어오는 그런 그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MG리 케어받아요. FB 부계정 잡혔죠. 지금은 수면충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갔어요. 자, 둠피스트가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함에 결국에는 식스센스는 이렇게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에코가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네. 오. 트레이서까지 마무리. 한압의 A거서 뚫어냅니다. 이러면 네 그렇죠 바로 맥클이 들어와야죠. 네. 에코는 맥클이나 애쉬 그리고 위도메이커 이런 거 있으면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맞춰서 갑니다. 쭉쭉 올려주지. 어우 멀리도 가네요. 네. 게임이 네. 이번에 복제로 시그마 복제해서 네, 한 번 더 가겠죠. 네. 밀고 들어갑니다. 키네틱으로 꽤나 많이 먹어줘서 네. 아, 많이 맞죠. 공개 뛰고 뒤쪽. 오. 야, 그리고 체력 압박 되게 많이 줬어요. 네. 야. 와. 체력 6 살아남아요. 와, 그러면서 본대는 유유히 유유자적 그냥 화물 끼고 가죠. 안녕. 가요. 아. 라인 정리하고 뒤용해. 이거 MCD 에코를 지금 못 막는데요, 식스센스에. 네. 수업으로 너무 크게 맞고 있어요. 네. 너무 편한데요. 맥크리가 숨어 있는 거. 저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죠? 네, 한번 화물을 밟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 성광에 대한 변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까지 맞고, 아! 끄는 건 좋았는데, 네. 화물이 일단 이미 들어갔어요. 아, 아쉽네요. 예, 밟긴 밟았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죠. 어차피 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섹시광부 입장에서는 연진이 선수가 잡힌다 동시에 한식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들어가서 괜찮아요. 그럼요. 마침도 지금 뺏기고 대지분세 안 들어갔어요. 야! 뭐? 유용인 거 지금 물폭돌이. 그러면서 볼까요? 볼까요? 유용인 네. 2층 다 뺏겼어요. 네. 머리. 꼼짝마. 와! 중력 붕괴 써가면서 한번 멈춰달라. 네. 멈춰달라 이겁니다. 더 이상 밀면 우리 위험하다. 메르시가 안지리 부활시켰고 네. 더 오지 말아달라. 식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비트는 안 쓰면 안 된다. 더 오지 말아달라. 근데 진로들이 자리 잡고 계속 때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식스센스. 남은 시간이 5분인데 지금 코앞까지 왔고요. 멈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궁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첫 비트 결국 빠졌고 중력 붕괴 올라갑니다. 아, 이거 비트 타이밍 할 수 있는 거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토끼도 올라갔고 밥도 날아갔어요. 루시우 정리, 라인 정리, 시그마 아나 정리 그대로 세 개의 포인트로 확보합니다. 섹시 광부. 되게 처절한 그런 울먹임이 보였어요.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발 멈춰주면 안 되겠니? 네. 여기까지만 해주지 않을래? 우리 한 번만 기회를 주지 않을래? 리그룹 한번 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궁도 많은데 근데 거기서 흐름을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 상대편한테 턴을 넘겨주지 않았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A가 좀 뚫고 여기까지 미는데 3분이 채 안 걸렸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기는 했어요. 맨 처음엔 조합이 갈렸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거점을 풀이하기 좋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방주로 두들겨 맞은 거에 스노우볼 맞았고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한번 맥크리가 숨어있다가 에코 끊고 나노라인으로 비비고 이 플레이 하려고 대기를 탔는데 그게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노 빠지고 맥크리 끊기고 리스폰 다 말리고 2층 다 줘버리고 그냥 모든 게 다 꼬여버렸는데 네. 그냥 맞아야죠. 꼬였으면 꼬였으면 그냥 얻어 맞아야 돼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모든 게 다 말려버렸어요. 보는데 네. 생각 좀 된 게 1g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섹시광부 입장에서는 3개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고 기분 좋게 수비 라운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식스센스가 지금 생각이 좀 많죠. 고민이 많을 거예요. 라자로 가나요? 네. 아, 상대가 에코를 나올 건 분명하다. 근데 그 에코를 카운터 치려면 에쿠비 갈 거냐 노력할게요 할 거냐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에쿠비한테 둠피를 주고 노력할게요한테 에코 카운터를 치는 맥크리를 주고 네. 이게 제일 맞다. 잠깐만. 뒤쪽에서 크게 에코. 꼽장마 이후에 힐벤 체력 관리가 다 안 돼요. 네. 체력 관리가 다 안 돼요. 식스 센스 지금 축 치면 다 쓰러집니다. 네. 자 그래도 케어 받았고. 아, 무너져요. 탱커들이 무너지면 그래도 두피가 케어 왔고요. 네. 아직 한 몸인데요 이거. 둠피가 맥크는 네. 어떻게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쉬는 침착하면 웬만하면 킬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둠피가 힐러들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케어받고 버텨냈고요. 그러면 시간 어느덧 3분. 그나마 49%는 먹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진짜 한 명만 보내면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나노를 쌓아서 나노 둠피를 시도해도 괜찮고요. 네. 그냥 주방 받고 파고들긴 했는데 규용잉! 아, 안피가 잡혔고 뒤쪽 이거 뒤통수 따갑죠? 아 밥이 올라갔어요. 예. 방패 돌리면 또 뒤가 다치고 네, 부활도 지금은 깔끔하고요. 액티브 부계전까지 마무리시키면서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양각 잡는 컨트롤도 되게 좋았었고 나노도 지금은 굉장히 좋았고 궁돌하는 타이밍도 되게 좋았어요. 그 덕분에 깔끔하게 막았고 그 다음 타이밍에 변수 몇 개만 조심을 한다면 네. 섹시광부가 완방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옵니다. 그렇죠. 변수는 나노 두피 불법. 네. 모든 힐러 유저들이 PTSD가 온다는 그 불법. 지금은 라인한테 대지문세까지 생각을 해서 위층에 다 있어요. 네. 갑니다. 일단 시그마 보냈고요. 그리고 아나 정리. 네. 탱커 녹였어요. 탱커 녹였으면 MGD 마무리가 되고 A가 더 끌어내네요. 좋은 그림을 만들어냈죠. 네. 안비의 나노 강화제를 바탕으로 일단은 식스센스가 본인들 공격 턴에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네, 섹시광부가 앞에서 수비를 잘 해내긴 했습니다만 궁극기가 살짝 애매하게 모이는 바람에 이번에는 포지션으로 좀 극복하면서 궁 쌓고 그 다음 그림을 보려고 했었던 거를 잘 노렸어요. 자 이어서 호위 단계 남은 시간 4분입니다.
카메라력 있는 타이밍이라 한번 에투비 부계정을 찔러넣고 그 다음에 자탄의 대지분쇄 같은 것들로 한번 밀어낼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전에 섹시광부가 선템도 잡을 수 있어요. 중력 붕괴가 있어가지고 오 선템부 중력 붕괴! 올려요! 자 힐 업이 들어가긴 했어요. 네. 지용잉이 다시 한번 딜러가 순식간에 녹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도 뒤쪽에 들어갔고 방벽도 관리가 안 되고 투명총이 후에 에코의 세상이죠. 이야 케어를 그래도 받아서 이거 여기에 라인 있다. 아, 네, 갔어요. 마지막 잡아냈고요. 네. 지용잉 잡히긴 했는데 부활 가능한 부활각보다가 부활 너무 욕심인데 너무 욕심인데 너무 욕심인데 아니죠.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식센스는 기회죠. 상대 딜러 둘이 좀 무리해줬거든요. 덕분에 되게 어려운 아치 구간과 기억자 구간을 한 번에 궁소모 없이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궁 넣으면서 밀면 되죠. 상대방의 무리한 플레이를 잘 받아쳤습니다. 네, 나노 라인 이후에 대지분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자탄의 파멸의 일격도 가능하고요. 네. 연계 마음대로 돼요. 바꿔냈어요. 파멸의 일격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아. 아, 액투비가 오히려 마무리가 돼. 대지분쇄! 누웠어요. 둘. 근데 마무리 호응이 안 돼요. 나무 네. 한 방 더 들어갑니다. MGD 뒤쪽. 아, 나노를 지금 안아 복장이 되게 컸어요. 네. 아직 나노를 들고 있어요. 중력 붕괴! 이번에는 미친 남자가 와. 정리. 넷까지 마무리. 야, 이거 안아 복장한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됐는데요. MGD의 에코 플레이가 계속 눈에 띕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영웅을 복제해 주면서 네. 버틸 때 버티고 잡을 때 잡고 밀고 나갈 때 밀고 나가고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 타이밍에는 또 나노로 네. MGD나 듀용이 아 듀용이 아 에코비 부계정도 탈출 실패. 그나마 이렇게 선 넘는 거 그냥 꼼짝마 이후에 뭐 황야라든지 아니면은 둠피스로 마무리하면은 바로바로 뚫어낼 수는 있는데 아까랑 똑같이 원위치로 돌아와 버렸어요. 화물만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 뚫어야 돼요 처음부터. 네, 둠피가 지금 뭔가를 하지 못하면요 계속 비슷한 양상이 나올 거예요. 이거 좋죠. 네, 이건 좋아요. 듀용이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갈 수 있죠. 화물 쪽으로. 그런데 이거 듀용이 살렸고 부활. 그래도 부활시키는 사이에 힐공백 뜨는 거 잘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버퍼도 잘 폈어요. 밥이지 좋아요. 네. 아, 밥 때문에 못 들어와요. 바비치가 너무 좋았어요. 바비 버티고 그나마 근데 수면총 모아쏘기 잡아냅니다. 발차기로 잡았네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킬 제법 냈어요. 시그마를 네. 잡아내면 갈 수 있죠. 네, 탱이 지금 리스폰이 꼬여서 세시광고 네. 뒤광고 빼고 있고요. 상대 밀고 오면은 이제 MGD가 탱커 뭐 시그마가 됐든 오리사가 됐든 한번 뺏은 다음에 복제를 한 다음에 앞에서 버티기 하면 됩니다. 파징 포인트 앞까지 왔어요. 재워놓은 거나 와 노력할게요. 방벽 점사하고 재워놓은 거 황야로 마무리. 메르시는 놓쳤습니다만 네. 이전에 황야의 무브처 통해서 킬 두 개 만들어내고 두 개의 포인트 확보합니다. 식스센스 뭐, MGD가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킬을 만들어내고 갔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복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탱커 공 두 개가 다 오기 때문에 이번에 복제하면서 하나는 아끼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세츠 광부고 식스센스는 초월이 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중력 붕괴 한번 받아내고 가면 괜찮거든요. 네. 남아있는 시간이 1분 40초. 두피! 와 이거 잘 알아요. 중력 붕괴! 초월 잘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맥크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밥까지 들어왔고요. 네. 근데 미친 남자? 갔네요. 네. 하고 뒤쪽 달린 시그마 버퍼가 아 했어요. 엑투비 부계정과 버퍼 마무리. 다이너마이트는 터트리지 못했습니다만 꿀잠 중. 다시 한번 리스폰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둠피스가 들어와서 어그로 핑퐁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어그로 핑퐁으로 스킬을 빼고 난 이후에 뭔가 아군이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던지 그게 네. 아니면 들어가서 아나를 터트리던지 뭐 애쉬를 잡던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중력 붕괴 그쪽! 연계가 매끄럽진 않았어요. 중폭기 그리고 자 시그마 복제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요. 키네틱 앞쪽 막아주고요. 네. 경찰? 방벽이 사실상 3개죠 지금.
이 세 개의 방법을 뭘로 뚫어내나요? 중력 붕괴까지 뒤쪽 떨어지기 전에 풀렸어요. 네. 자, 증폭기 꽂고 식스에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화물의 이거 보내긴 했어요. 뒤쪽에 교육부계정 안에서 버립니다. 아, 근데 이게 화물이 끝까지 밀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돼버리면 너무 안 좋죠. 난전인 상황에 있어서는 수비하는 쪽이 더 좋죠. 네, 훨씬 좋죠. 네. 아... 심지어 이건 난전도 아니에요. 정리하는데요. 그렇죠. 액토미 부계정 잡히면서 범퍼가 한번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벽 깔면서 증폭기. 넥슨도 등장. 잘 봤어요. 근데 중력 붕괴 들어오는 거에 끝에 닿았어요. 같이 띄우긴 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사 끝에 닿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좀 버티자. 그래도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네. 봐야 돼요. 자, 초월도 오기 때문에 킬이 그래도 나오면 비빌 수는 있는데요. 자, 범퍼 잡혔고 노력할 기운까지 정리. 수면총 이후에 마무리 해보여 보겠죠. 화물의 이격. 자, 이러면서 윈선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봐야 됩니다. 화물로 찍습니다. 네. MG 정리. 여. 나노 불법. 나오지 마 불법. 불법. 근데 선 넘었어요. 잠깐만요. 선 넘었어요. 선 넘었으면. 야. 아무리 그래도 와줘서 살았어요. 네. 그리고 추가 시간에 밀어내나요? 추가 시간에. 근데 마지막에 비빌 수 있거든요. 미친 남자가 일단 밟아준 다음에 MGD가 복제를 해서 탱커를 3명을 만들면 네. 이거 할만해요. 자, MGD 킬 만들어냈고 복제! 킬 두 개! 두 피스 복제! 자, MGD! 풀렸고 이미 일단 킬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점사하면 웬만하면 막습니다! 아, MGD 정말! 아, 에코를 끝내는 못 막아서 네. 이거 풀세트 가나요? 마지막 세트 가겠는데요. 네. 에코볼 잡아냈고요.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섹시광부가 네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2. 양 팀은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로 가네요. 아까 전에 복제된 아나의 나노를 받고 네. 이제 이득을 보는 플레이가 POTG로 선정이 됐네요. 아, 진짜 결국에는 끝까지 끌고 오네요. 3세트가 계속 좀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 대지표 누가 짰나요? 이렇게 황금 밸런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저희 옆방에 계신 그 담당자분께서 아주 그냥 일을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8강에서는 조금 좀 그런데 사실 저희가 퇴근하면서 8강할 때는 좀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쵸. 너무 이대로,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소위 루팡이다. 네. 너무 쉽게 돈 벌고 가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달라요. 달라요. 4강 1경기 풀세트, 4강 2경기도 풀세트. 일단 지금까지는 패패 승승까지 똑같습니다. 완전히 진짜 선수들이 목이 메었구나. 사실 뭐 이게 지금 뭐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시국이다 보니 비 오니까요. 네. 아, 비 와서 그런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네. 네,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가지고 밖에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여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그 통화 같은 것들로 게임을 모여서 하면 안 되죠. 네. 온라인에서 모여서. 온라인에서 네. 모인다는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다,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아, 그럼요. 네, 네. 네. 제가 말실수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서포트 좋아요. 아, 안 돼요. 아, 좋아요. 그런 간만에 얘기 금지입니다. 간만에 그런 우울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니, 보호받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좀 이 경기력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식스센스가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둠피스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는 섹시 광국의 MGD의 에코플레이 이런 게 좀 정점을 찍었는데 다섯 번째 쟁탈에서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어떤 카드가 좀 기억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5세트도 에코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긴 하거든요. 에코가 계속 일단 좀 계속 이득을 보고 있어서 에코를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쟁탈에서 에코가 전혀 못 쓸만한 픽은 아니고요. 다만 식스센스가 쟁탈 전장에서 난전을 끌고 갔었을 때 집중력이 훨씬 좋았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때도 에코가 빛을 볼 수 있느냐. 아무리 에코가 지금 솔직하게 오버파워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군이 다섯 명이 전멸해버리면은 본인이 거점을 터치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안 생기죠. 그렇죠. 몸도 유리몸이죠.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식스센스도 할만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양팀의 네 번째 세트까지의 경기들이었는데 네. 과연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다섯 번째 세트 전장 확인해보시죠. 양팀의 5세트는 리장타워입니다.
2장이면 에코가 나올 수 있는 전장이 되게 많죠. 네. 두 전장 이상 에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맵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세치광부가 조금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패패 승승승일까? 승승패패 승일까? 과연 어느 팀이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지 오늘 다섯 번째 세트 리장타워에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ABC 대학 최강전 4강 두 번째 경기 섹시광과 식스센스 양 팀의 마지막 최종 다섯 번째 세트 리장타워입니다. 트레이의 둠피스트 앞에서도 이득을 봤었던 조합을 지금은 식스센스는 올려두고 있는데 네. 자 MGD는 파라인가요? 파라 해도 돼요. 네. 이론상은 카운터예요. 그렇죠. 네. 듀용잉인 둠피. 자 듀용잉이 둠피로 갑니다. 둠둠으로 가고. 네. 아예 이제 파라로 포킹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이건 문제는 윽박뿌리가 셀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 네. 아나가 지금 색시광부를 계속해서 노려준다라면 이제 이쪽에서 포킹 이렇게 하나 둘 아나만 계속 아나만 어 근데 스텝이 아나 스텝 날카로워요. 방벽으로 잘 봐줬고요. 네. 1대1 교환 브리기트 마무리가 안티 됐어요. 위험해요. 아~ 야 먼저 네 MGD 체력 서로 막 교환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네. 거의 가잡기 전까지 거점을 못 가져옵니다. 또 다섯 명 그림이 나오겠는데요. 랭킹볼 네. 파르시가 지금은 먼저 우선 포커싱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섹시광부가 먼저 가져왔고요. 네. 결국에는 윽박뿌리 포지션이 초반에 안 보인 상태로 식스센스가 먼저 지원가가 노출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지원가도 바꿔야 돼요. 루시우 모이라 쪽으로 가서 아예 그냥 윽박뿌리보다 액투비브 계정이 둠피스는 내가 한 수 위다를 보여줍니다. 네. 한번 더 포아! 근데 포아! 재웠어도 이득은 봤죠. 랭킹볼을 맛있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요. 난도도 한 번 더 왔고요. 네. 바로 굴릴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없어요. 액티브 계정 미친 남자가 정비했고요. 아 시간이 너무 끌리는데요. 3명 중 이거 듀용잉이 막혀. 네. 이게 서로 막 이곳저곳에서 만전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예 다 잡지 못하면 거점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뭉쳐서 싸우지는 않으니까 답답하죠. 일단 거점 압박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거점을 가지고 있는 섹시광부가 이렇게 난전 상황에서는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네.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뢰밭 깔아놓고 아예 그냥 트롤을 막아놓은 다음에 펄스 폭탄까지. 야 노력할게요. 그리고 가져옵니다. 하나 더 잡나요? 네. 충분히 카메라 이겨 브리기트 아 방벽으로 막았어요. 오히려 듀용잉 정리. 네. 거점을 뺏어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섹시광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밀리면 잘 끊었어요. 네, 갈 땐 가더라도 파라를 정리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액티브이겠죠. 네. 하늘을 달지 못해 슬픈 짐승이 좀 됐고 섹시광부도 이거 오래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한 번 접고 리스폰 맞추면 되는 거고 원시 분노가 그래도 좀 아쉬울 만한 타이밍인데 네. 이게 양쪽 다 뒤부터 파야 돼요? 안하부터? 너, 자, 물었습니다! 자 집결까지 통했기 때문에 야 잠깐만요! MGD 포화 있어요! 아 재웠어요! 잘 재웠죠. 네. 아 충격파 통해서 두 명을 낙사시킨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파라 빼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반응이 정말 빨랐고 파라 그대로 가나요? 바꿔주네요 에코. 네. 이것도 여전히 리스크는 있어요. 아나가 살기 힘들다라는 게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MGD 에코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되네요. MGD 네. 그러면서 안쪽에 밀고 들어가요. 네. 한 명 없는 거 지금 둠피 없는 거를 장점으로 살려야 되거든요. 양각 잡으면서 맞았는데 자 아나 쪽 아나 힐벤을 맞든 말든 네. MGD 굉장합니다. 에코. 그러면서 양쪽에서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리도 좋아요. 근데 지뢰밭 MGD 체력 20
미스터. 근데 거점은 여전히 식스센스 거점입니다. 네, 지뢰밭도 깔려 있었고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외곽에 나와 있는 비비는 친구들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도착! 와! 노력할게요. 도착하고 상대방의 뒤통수로. 네.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식스센스가 잡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리가 너무 늦게 시간. 되고 있어요. 99%까지. 자, 원시브는 올라갔고. 계속 난전으로 킬 주고 받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뒤쪽. 네. 아나를, 아나를 정리를 하게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서로 지원과 막 끼고 난리 났거든요. 오히려 안끼가 잡았어요. MTD를. 네, 해보겠죠. 자, 그러면서 나누었어요. 나도 받았어요. 불법. 민서밖에 안 남았죠. 들어오지 마 얘기하면서 첫 번째 라운드에 식스센스가 가져갑니다. 쟁탈에서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식스센스. 네. 이어서 약점 두 번째 라운드. 지금 서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싸우는 전투를 하고 있고 모이라가 포함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나는 그냥 후방에다가 버려두고 나머지가 들어가서 난전을 하고 있어서 지원가가 끊기든 누가 끊기든 결국에는 100% 거점에 있는 모두를 다 제거를 하지 않는 한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거점에 갖고 있는 쪽이 이길 확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방금 전에도 결국엔 계속 그냥 리스폰 되면 들어와서 싸우고 리스폰 되면 들어와서 싸우고 막 이런 그림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MCD 이번에는 파라 안 하고 에코로 바로 갑니다. 바비서 뒤쪽 레킹볼 디펀치 한번 빗나갔고요. 네. 그나마 모이라는 빠르게 잡기는 했는데 윈선을 잡아냅니다. 그래도 섹시 건구. 자, 아나 쪽 레킹볼 터졌고 본인이 그냥 스스로 케어하면서 버텼고 엠진이 와 들어왔어요. 오, 날렸어요. 스트라이크. 야, 안티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섹시 건구가 네. 거점 열리자마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먼저 포커싱을 잘 맞췄어요. 호부등 때려가 네. 센스 있게 알아도 잘 날렸고요.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무래도 또 난전이다 보니 네. 맥킹걸 결국 정리를 하고 펄스에는 인원 손실 없었고요. 네. 액초비 보겠죠. 마무리가 되면서 거점 섹시 광부가 먼저 가져갑니다. 이제 모이라 궁극기 채워주면서 다음 타이밍에 융화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섹시 광부가 어쨌든 난전 단계에서 이득을 좀 챙기면서 한타를 정리했고 앞에서 노력할 경우가 펄스 폭탄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궁차도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듀용잉이 뭐 아나 잘려주는 플레이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면 또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포커싱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의 판단을 게임하고 있거든요. 네. 버프 사요. 자, 트리에서 꽁무니 따라가는데. 자, 역행 빠진 거 확인했거든요. 아, 두 명 갔어요. 네. 거기다가 복제로 둠 피스트 복제해서 그냥 앞뒤를 갈랐어요. 앞뒤 마무리를 하고요. MGD. 아. 에코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네. 뒤쪽으로 빠지면서 거점 게이지 40%에. 귀한 주문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는 섹시광부가 분배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다음 턴에 본인들이 나노돈 피 찔러 넣고 뭐 집결 키고 여차하면 템포공 다 눌러가면서 밀어낼 수 있거든요. 원시부터 바로 치고 들어가요. 아나 먼저 정리를 했고요. 딜라인 다 잘랐어요. 네. 킬러가 없습니다. 이제 섹시광부 나노까지 넣어주면서 지금 액투비 보기 중에 받았거든요. 윈스턴 렉킹볼 체력이 안 차요. 렉킹볼 네. 먼저 마무리. 포커싱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점 일단 절반 이상 가져 옵니다. 네. 70%. 근데 조건은 어차피 똑같아요. 상대편도 궁 다 때려 넣으면서 밀어냈고 아예 지금 궁극기 위주보다는 그냥 궁극기는 소모품에 불과한 상태에서 서로 그냥 포커싱 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앞에서 킬만 많이 만들어내면 70%는 금방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지컬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피지컬이 더 위냐. 그렇죠. 그 싸움. 네. 펄스 폭탄 누가 더 잘 고치냐 막 이런 것들이 펄스 벽에! 펄스. 아! 아나 교환! 근데 이러면 집결 차이 네. 일단 서로 아나 교환됐고요. MGD 거기다 지원가 또 끊었고 딜러는 체력 정리. 관리가 안 돼요. 네. 둠피스트가 힘내줍니다. 안쪽 레킹볼. 아, 찍기 전에 공중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네. 결국 한 번 더 퇴각. 네. 자, 반면에 섹시 광부는 이번에 기회가 또 한 번 오고 있어요. 상대도 어쨌든 야!
바로 다이렉트로 왔는데요. 네. 이거 분위기 때 뺏어버린 다음에 3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제로. 이거 지금 그 자리에 대기가 안 돼요. 자, 그냥 지워버렸죠. 네. 궁원 아끼고 어차피 이번에 뺏으면 70%니까 마지막에 가자. 아, 이거 에코플레이 하나로 거점 풀어내는데요. 최대한 시간 끄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일단 네. 누나로 밀어내는 판단이고요. 이것까지 활용을 하면서 70%대 상대방 거점을 섹시 광구가 가져옵니다. 네, 70대 70. 궁도 지금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펄스 폭탄도 지금 같이 들고 있는데다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노 정도의 차이인데 나노를 아예 그냥 뭐 듀용잉한테 넣어주고 그걸로 이득을 본다거나 아니면 미친 남자가 이득을 본다거나 이런 걸 봐야겠죠. 앞쪽에 8드라이버 펄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궁 다 녹이 시작을 했어요. MPD 브리기트 복제 3인이거든요. 갑니다. 그런데 원시의 분노에 아나가 마무리. 네. 아나 교환됐고요. 오 노력할게요. 갔어요. 네. 추가 시간. 여기는 지금 그냥 유지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서요. 난전이기 때문에 MPD가 브리기트 자 지속력이 지금 10센스가 너무 부족해서 지속딜이 부족해서요. 네. 이거 섹시 방부가 되게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네. 액토비 부계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 시간 점점 줄어드는데요. 아 돌아오긴 했는데 같이 있어줄 아군이 없습니다. 1대1 가나요? 트레이서까지 마무리가 되고 한민초 부계정도 정리. 추가 시간 마무리가 되기 직전에 미션 한 번. 아 근데 원시분 없어서 금방 녹죠.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양팀 다섯 번째 세트 마지막 라운드 갑니다. 아 노력할게요.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폭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또 하필 카메라에 잡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최종 세트 최종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와 찐찐박이네요. 네. 앞선 경기들 이제는 다 잊고 이 마지막 라운드 하나 승리한 팀이 결승전 갑니다. 라자를 들고 나온다라는 건 둠피스트한테 확실하게 몰아주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네. 섹시 광부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바다 노골적으로 이거 받아치겠다라는 생각이라. 야 이거 오? 볼만하겠는데요. 토르비언 좋아 세요. 너무 조폭하던데요 토르비언. 네 토르비언 진짜 세요. 네. 이거 메타 픽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요. 네. 다만 토르는 보통 메이가 100대면 나오는 대체 카드라서 노골적으로 뽑는 카드는 아닌데 노력할 기회는 메이를 선택을 했고요. 네. MGD의 토르비언 선택 어떨지. 빈격이 빠진 이유기 때문에 얼려서 MGD가 두피 정리 들어가다 녹았어요. 네 하나 더 체력 관리 다 안 돼서 아 MGD 오늘 날뜁니다. 아 첫 빈격이 와. 너무 아니랬어요. 네 빈격이 빠지자마자 둠피스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조합 갈았죠. 네 둠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갈았어요. 그래서 정크랩 그러니까 방벽을 우선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진입각을 열고 본인들이 아 귀용잉 방벽을 지울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저런 거를 줄여야 네. 최소한의 퍼센트만 주고 앞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식스센스 조합 특성상 빠르게 들어와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섹시 광부가 거리 벌리면서 그냥 궁극기 쌓아놓고 있다가 한 방 꽝 하면 게임이 끝날 거예요. MGD 이제 캐쳐 왔어요. 네. 초고의 용광로 강 나오죠. 초고의 용광로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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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못 나와. 그런데 돼지부세 나노로 복구하고 네. 라인 구출했어요. 자 그리고 오히려 MG들을 잡아냅니다. 버퍼 네. 버퍼 버퍼 나노강까지 바르면서 그나마 지금 앞에서 벌었던 궁극기로 섹시 광부가 버티고 있는 건데 야 식스센스 한타 되게 잘했는데요. 네. 분명히 지금 초고의 용광로 통해서 라인 아르테를 고립시켰는데 네. 그걸 궁극기 배부 통해서 빠져나왔고 범퍼가 돼지부세 완벽하게 넣어주면서 네, 경로가 되게 좋았어요. 만약에 네. 6명이 다 같이 왔었으면 6명 다 사이좋게 망했을 텐데 라인만 그쪽에 고립됐었기 때문에 나노로 그냥 구해주고 나머지는 옆을 파고드는 되게 좋은 포지션 배분이었죠. 결국에는 절반 단계에서 거쳐 뺏어왔습니다. 식스센스의 네. 거점 결국 이거 비트다이브로 한 번에 밀어버려도 괜찮긴 한데 중력붕괴 오기 때문에 그냥 침착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고 자 상황 괜찮아졌습니다. 자탄도 있어요. 중력붕괴와 자탄의 마무리가 비트 카운터 올라갔어요. 자탄 바로 꺾고 들어갑니다. 자탄 들어가고 자 호응 아 미친 남자 시그마 마무리 네 호응이 됐어요. 그리고 듀옹이 뒤로 돕니다. 그런데 뒤로 도는 그 타이밍에 나머지 인원들 정리가 되고 있고요. 네, 방벽이 깨졌기 때문에 빠지다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림이고 돼지부세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메이 마무리 허영강타 아 이러면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서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진짜 치열하게 마지막
거점 게이트도 똑같이 네. 53% 이제 동등한 조건이 됐습니다. 다시 색치 광부도 들어오면서 네. 도끼 깔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 빙벽 깨고 성향 방벽 깨지면 도끼 갈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맥크리 정리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눈보라 딜러 잠시만요. 얘기가 다르죠. 네 MGD 잠깐만요. 빙벽으로 일단 한턴 살고 이거 결국 밀어내는 그림이긴 한데요. 궁극기 소모 없이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눈보라 그러니까요. 네 눈보라가 남고 이렇게 가면 다음에 본인들은 무조건 이제 밀고 들어오면 눈보라를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죠. 눈보라 던졌구요. 대지부채 근데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그럼 타이어 맥크리 자 성광 위쪽 뒤쪽? 하나 아, 잘 들었어요. 네. 자 섹시 광부의 거점 상태에서 계속해서 난전 교전 이뤄집니다. 아 이거, 이거 진짜 최악인데요. 중력 붕괴 네. 여기서 최악이에요. 정리되면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아, 그나마 지금 변수 볼 수 있는 건요 여기서 조여서 확실하게 끝내버리려고 방금 전에 중력 붕괴 눌렀거든요. 자탄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비비는 건 딜러가 하고요. 저거 비비려고 갔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 밟을 수 있나요? 99%의 못 밟나요? 밟는 인원 없으면서 경기 마무리 세트스코 3대2로 섹시 광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마지막에 되게 아쉽게 됐네요. 그러니까 자탄이 거의 다 차올랐기 때문에 트레랑 둔피를 들어서 어떻게든 니네 중에 한 명이 거점을 밟아라. 네. 그러면 여기 앞에서 탱커들이 자탄으로 쟤네 다 묶어놓고 거점 뺏은 다음에 어떻게든 해보겠다. 아 근데 마지막에 갔어요. 너무 아쉽게 됐죠. 액토비북의 좀 둔피스트가 출골 플레이는 받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승리는 섹시 광부가 챙겨가면서 패패 승승승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팀장님의 지갑이 사수가 됐고요. 네. 네. 민트 초코는 옳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섹시 광부가 저력을 보여줬어요. 상대편이 아무래도 둔피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둔피스트 플레이어가 둔피스트를 빼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좀 강요를 했고 그러면서 네. 본인들이 숨겨놨던 에코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 게임의 양성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파괴력 있는 모습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나왔고 마지막이 난전에 정말 피지컬 싸움, 집중력 싸움이었는데 네. 그 상태에서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양팀 모두 다 또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경기 마무리가 됐고 경기의 결과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강 1경기 TWP와 2KG의 경기는 TWP가 세트스코 3대2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4강 두 번째 경기 섹시광부와 6SS의 경기는 세트스코 역시 3대2로 섹시광부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둘 다 풀세트가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승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TWP와 섹시광부 그리고 3, 4위전 2KG와 6SS 네, 이 대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난전 위주의 대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앞에서 전술적인 움직임을 TWP가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섹시광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피지컬적인 면모에다가 에코까지 등장을 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TWP가 오늘 경기를 좀 만약에 끝내놓고 난 다음에 섹시광부 플레이를 봤다라고 한다면 에코에 대한 해법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내일 경기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게 오늘 4강 1경기는 위도우의 싸움이 좀 하이라이트였고 4강 2경기는 난전의 싸움이 하이라이트였는데 그죠. 성향이 다른 두 팀이 또 만나서 네. 네. 아 이거는 뭐 결승도 결승인데 3, 4위전도 정말 꿀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게 떨어진 두 팀이니만큼 어떻게든 3위라도 하자 네. 이 마인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지게 될지 내일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제 오후 7시에 마지막 결승전과 3, 4위전까지 저희가 진행을 또 해드리니까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내일은 또 인터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네, 좀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뭐 이제 끝을 가고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많이 남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1위를 향한 도전이 잘 매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버워치는 내일로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지만 하스스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요. 지금 참가 접수 중 받고 있습니다. ABC 대학 최강전 하스스톤 참가 접수 받고 있으니까 레벨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출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레벨업 검색을 하시면
뭐 대학 최강전의 모든 경기들 또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모두 마무리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딱 그거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그렇죠. 그냥 재밌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조합들과 다양한 선수들의 정말 최고의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좀 그만큼 내일의 경기가 또 기대가 되고요. 내일 또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몇 세트까지 갈지 사실 무승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승부 한 번쯤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그럼 이제 무승부 기점을 해서 그 다음에 세트를 잡아내는 쪽으로 또 흐름이 갈 거고 그럼 이제 흐름 뺏긴 쪽은 그 다음에 또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또 이런 또 재밌는 양상이 나오니까요. 저는 오버워치에서 그 존재하는 이 무승부 룰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무승부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결승전과 그리고 3, 4위전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